청어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곰의 웹툰 스쿨의 궁극의 캐릭터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김태곤 작가님의 빈센트 반 고흐, 원래 인싸였던 그의 이면 파트2입니다. 궁극의 캐릭터 고흐편 뭐 개인 각자의 소개와 근황 등등은 그냥 스킵할게요. 아마 이어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반고흐. 예, 원래 이름은 핀센트 판호흐라고 이제 교육부 표기안으로 쓰게 되고요. 네.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대단한 인싸 집안에서 그렇죠. 인싸로 미술계에서 특히 또 정해져 있는 황태자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래저래 방황을 겪고 종교적인 충동으로. 네. 나는 진지하게 살겠어 하다가 너무 진지한 나머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또 아웃사이더들의 삶을 대변하겠어 그러다가 인싸가 뭐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 여기저기 안 풀린 상태에서 동생의 추대로 파리로 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파리로 가게 된 고흐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 2 시작. 예, 핀센트라는 이름이 이제 뱅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예, 왜냐하면 반고흐라는 말을 고그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어로 뭐 욕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고그가요. 예, 그래서 뭐 불어로 사람들이 이름 되면 다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뱅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뱅상이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사인도 그때 뱅상으로 이제 하죠 다. 제 이름도 원래 영어로 표기할 때 그 범 이종범 범이 BUM이었는데 네. 영어로 하면 구걸하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미군에 있을 때 이름 쓰면 애들이 이렇게 뭐 담배 한 대만 주라 뭐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BEOM으로 바꿨어요. 제가 예, 그런 느낌 예, 이해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킴노박하고 킴배신자와 같은 김씨로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액트 2에 처음 오면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바에서 그렇죠. 파리에 와서 조력자 파트 파티 1. 예, 근데 오자마자 테오를 만나고 테오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다 너무 잘해줍니다. 왜일까요? 네. 테오니 테오도 내 형이니까 잘 나가는 또 테오가 잘 나가니까. 네. 그렇지. 테오가 그 앞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의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국제적인 미술 그룹의 후계자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일 현대미술이 발전한 파리에서 그림 거래하니까 신인상주의자들은 완전히 뭐 태워라 그러면은 인싸 중에 인싸 내 그림 좀 사주세요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 형인데 그림도 그린다 그러고 만나보니까 사람은 되게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애는 착해.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신기한 게 나오는데 고흐가 또 가서 불어 또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언어 재능인지 모르겠는데 히라벌만 좀 막혔을 뿐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도 히라벌 다른 네덜란드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막힌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흐는 평생 어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녔는데 언어가 크게 막혀서 고생한 적이 없거든요. 짱이네요 진짜. 실장님 이미지 딱 맞는다. 그러게요. 갑자기 막 불어 샬라샬라 하는 실장님. 네. 실장 고실장님. 그래가지고 불어하고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친구들이 막 생깁니다. 그렇겠죠. 친구가 많아요. 진짜 인싸네요 여기서는. 네. 우리가 고흐하면 되게 외로운 걸로만 알고 있는데 친구가 많아요. 이 친구들이 고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부담스러워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너무 들이댄다. 너무 들이대고. 아, 애가 너무 네. 갑자기 내가 마가마다 요통이 와서 힘든 얘기했더니 울어. 뭐 이런 그런 식의 캐릭터가 좀 있기 때문에 들이대는 느낌도 있었을 거고. 네네네. 또 신인상주의자들 성격도 워낙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쵸. 사실 고흐보다 그 프랑스에 있던 화가들이 성격이 더 이상한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그 예술가네 뭐 이런 느낌. 까탈스러운. 예예예. 예. 그러니까 예술관에서 외로워서 처박혀 있는 그런 것보다 까탈스러운 느낌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네네네. 그런 사람들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예. 네. 그래서 고흐가 이때 제일 친했던 사람은 에밀 베르나르라는 젊은 화가고 베르나르. 예, 이 사람도 그림을 되게 잘 그렸는데 오늘날은 별로 기억하고 있진 않고 이 사람 그림은 되게 착한 사람이라서 고흐가 얘기하면 다 받아주고 서로 힘든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고요. 네네네. 또 고흐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로트레크가 있습니다. 로트렉. 로트렉. 뚫는 그
뭐 툴루즈 로트렉이었나? 툴루즈 로트렉 맞죠? 툴루즈 로트렉 그 키 작은 네, 걸로 네. 알려져 있죠. 툴루즈 로트렉의 툴루즈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툴루즈요? 쿠툴루는 아니고 예 뭐죠? 툴루즈 갑자기 공포스러워지는 남부 프랑스 지방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툴루즈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영지가 있었어요. 귀족이에요. 아, 있는 집 자식이었죠. 예, 네. 인싸 중에 인싸였죠. 네. 야 툴루즈 영지를 갖고 있어서 툴루즈 로트렉이에요. 예 짱인데 간지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관악김 이제 그런 식으로 오 멋지다 멋진 멋진데 아닙니다. 관악과의 영지는 없습니다. 분당리 어, 분당리 어 괜찮은데 일산유 어 내 영지야 예 툴루즈 로트렉이 이제 그 나중에 가가 친하게 지내다가 네네 그거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아르를 권해줬다는 설도 있고 아 아무튼 나중에 아르에 가보라고 권한 게 로트렉이긴 하죠. 왜냐하면 뭐, 남부 프랑스 자기 사는데 근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뭐 로트렉이라는 캐릭터는 워낙 캐릭터로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딱딱 그, 보이는 외형부터 해서 되게 캐릭터화되어 있잖아요. 물랑루즈라는 영화에서도 맞아요. 주인공의 동료로 나오고 되게 다양한 데서 나오는 캐릭터죠. 여기서 등장하네요. 그래서 로트렉이 고를 실제로 좋아해서 아르를 지방을 권했다는 설도 있고 고가 들이대니까 부담스러워서 권했다는 설도 있고 로트렉이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마음을 잘 못 여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뛰어놀라고 권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고가 그때 아르로 내려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하냐 하면은 화가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네. 그치 작가 모임 처음 가면 신나거든요. 다 말아가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자기 보고 석고대생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치. 아 맞네 맞네. 그리고 자기 그림 보고 다 어이 개성 있는데 좋은데 그래요. 왜 그치. 데뷔 안 해? 근데 실제로 도전만 하지 올려봐. 아 미치겠다. 실제로 개성 있고 좋기도 했고 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 동생이 태우니까. 그쵸. 아, 배경이 또 있으니까. 태우가 우리한테 좀 잘해줘. 그러니까 야 저 형을 잡으면은 내 그림 사주겠지 하는 게 있었겠죠. 아 그렇구나. 프랑스 파리 깍쟁이들. 네. 우습겠겠어요. 그래서 그한테 잘해주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신났겠네요. 그러니까 동생이 플랫폼 갖고 있어. 그렇죠. 뭐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뭐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 그러니까 동생이 플랫폼 갖고 있고 혼자 열심히 그림 그리던 사람이 작가 모임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아, 얼마나 얼마나 잘해주겠어. 잘해주겠어. 후광이 미쳤겠지. 근데 고가 나중까지도 막 로트렉 너무 좋아하고 고갱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인체 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왜냐면 자기의 지금 부족함을 또 그렇죠. 로트렉과 고갱 같은 경우는 인체를 실 많이 그렸고 네, 인싸였고 그쪽으로 아, 로트렉은 뭐 인체 그린 거 보면 뭐 날아다니는 그럼요. 그쵸, 끝내줬죠 뭐.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화가 집단 안에서 거의 인사처럼 생활을 하면서. 고가 꿈을 하나 키우게 됩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색채에 대한 탐구를 계속 진행을 하는 동시에 신인상주와 함께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거는 좀 사라졌어요. 뭐요? 그 사람들의 아웃사이더들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아, 거는 약간은 농민화가로서의 빠졌어요. 농민화가로서의 꿈은 이제 좀 내려오게 되는군요. 조금 내려왔는데 나중에 아르레 가서 그리고 한 걸 보면은 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약간 아닙니다. 뒤로 미려졌죠. 네. 하지만 일단은, 필살기 색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군요. 색채가 중요해졌죠. 그거는 이제 다른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서도 그렇고 그때 파리에서 한참 소개가 되고 있던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우키요에인가요? 네. 예, 우키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얘기를 하면은 뭐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일본 만화를 찬양하다니 너는 뭐 하면서 뭐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하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몇 사람 있지만은 그렇게 비난하실지 모르겠으나 고가 일본 판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근데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화가들이 우기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받았냐면은 네네. 두 가지 작품이 좀 눈에 띄는데 우키요에를 그대로 따라 그리고 옆에 쓰여있는 한자까지 따라 그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뭐, 네. 아, 이것도 그림인가 보다 하고 따라 그렸다. 네, 한자 되게 못 썼어요. 어, 그러겠지. 원래 글자를 그리면 못 쓰죠. 원래 따라 그리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아, 사람이니까. 근데도 그걸 따라 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빼박이다 이건. 유명한 자화상 중에 하나가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일본 승려의 모습으로 자기를 묘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풍, 그 하나의 풍이랄까 네. 스타일 같은 것들에 많이 그러니까 경도도 있고 빡빡 깎고, 머리 빡빡 깎고 눈꼬리 치켜 올라간 자화상이 있는데 그게 고기야. 일본 판화에서 보던 스님의 모습으로 나를 그려봤어. 아~ 이제 그거예요. 빈센트 판 고승. 그렇죠. 네. 좋은데. 고극에서 고승까지. 좋네요. 아무튼 뭐 그런 영향도 받았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목표가 또 생깁니다. 네. 그 아웃사이더들을 대변하겠다라는 목표는 약간 뒤로 가고 하나의 또 목표가 생긴 게 화가들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겠다. 아, 아 딱 뭔가... 맞네. 카툰 부모 만든 그렇죠. 거네. 만들려는 꿈이 있었던 거네. 아니요, 아니, 카툰 부모는 그렇게 이상적인 것보다는 그냥 촌스러운 열정이었고 왜냐면 이게 파국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예상되는 아니 왜냐면 이게 이상적인 공동체 그러면 일단 파국이 예상됩니다 보통. 네. 파국이 예상되죠. 그래서 네. 당시 파리에 있던 사람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이었어요. 뭐, 뭐래 뭐 이런 거군요. 그 로트렉은 아르를 권했는데 이제 그게 띄어버리려고 그랬다는 설이 있다라는 게 아. 거기서 나온 얘기고 심지어 파국 그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첫 번째 입주 신청자가 고갱이었던 거죠. 아, 아 여기서 레지던스의 사장님이야. 고갱이 그러니까 그 고갱이 이제 불렀는데 고갱만 오겠다고. 아. 베르나르는 가기로 했는데 늦어지고 아. 고갱이 간다 그랬는데 고갱은 사랑합니다 고갱님. 그렇죠. 당시 파리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고갱을 벌써부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갱이야말로 정말 타고난 아싸의 기질이 있습니다. 아. 네. 고갱 얘기만 가지고 해도 한 시간 두 시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군요. 뭐 일화를 하나 말씀해 주시자면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달과 육펜스에 나온 거 다 뻥이고요. 어 진짜요? 네. 띠라리 정말 띠리리 이렇게 여러분들은 달과 육펜스의 고갱이 묘사된다는 걸 아시게 네. 되고 그것이 뻥이라는 것도 함께 아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주겠다라는 게 자기 홍보용 문구고. 아 그래요? 예.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예술을 한 것도 아니고 망해서 미술을 그리 망하고 난 다음에 미술을 그렸어요. 자기의 이미지를 조작할 이미지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몇 년을 겪어보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쵸. 쟤는 또 시작이네. 아, 쟤는 진실함이 없어. 저거 다 구라다. 그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혹한 거죠. 아. 아이고야 아무 말 안 해줬구나.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깍쟁이들이 얘기 안 해준 거죠.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또 고갱이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림 고우가 못하는 거. 인체 안 보고 그리기. 그리고 고갱을 따르는 젊은 화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썰을 잘 풀거든요. 그치. 원래 고갱의 직업이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말 정말 잘했겠네요. 짱 잘했겠네. 네, 주식 중개인인데 공황,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망했습니다 한 번. 네네네. 그 다음에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그 부인과 자식들을 버리고 어쩌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아니고 와이프가 처음에 잘해주려고 처가에 가서 거기서 그 무역상을 잠깐 해요. 고객님이요? 그때, 예, 그때 열심히 안 하고 취미로 그림만 그렸어요. 아.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한테도 모질게 굴고. 월급 루팡.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도 망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부인하고 떨어져 살면서 계속 그림만 그리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망했으면은 아마추어 화가로 갔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고객님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허세 쩔고. 허세 쩔고.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고흐라는 사람의 이상적인 작가 모임 뭐 그런데 레지던스 1호 주민이 되었다. 그리고 고갱은 이제 기본적으로 태호한테 잘 보일란 마인드가 상당히 강했겠다. 아, 그랬겠네. 그랬겠네. 이 사람도 나이 들만큼 들어서 시작한 거고 이거저거 겪고 젊을 때 외향선언도 했었고. 그치. 진짜 뱃사람이기도 했어요. 상당히 이 사람 재밌는 사람입니다. 고갱도 재밌는데. 아 정말 정말 재밌네요. 그게 고갱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가 이제 그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할 때 솔깃해서 넘어온 사람이 그 순박하고 착한 베르나르랑 베르나르. 그다음에 이제 그 영악한 고갱. 네. 그다음에 로트렉은 겉에서만 그래 하고 속으로는 갈 생각 전혀 없고. 그렇지. 그리고 또 물정 아는 신인상주의 화가들도 갈 생각 전혀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기로 했어요. 갈 거면 아를 가서 해. 뭐. 아를 갔다. 내려가기 전에 만나고 간 사람이 쇠라입니다. 쇠라. 점묘화로 유명한 네. 사람인데 이제 가서 점묘법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이 되게 싫어한다. 그런 주의를 듣고 갑니다. 아,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이 학교에서는 신야크와 함께 언급되곤 하는 네. 신야크와 쇠라를 만납니다. 근데 쇠라와 신야크의 그림을 보고 쇠라도 또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왜요? 독특해요. 젊어서 죽었는데 아주 독특하고 쇠라는 또 인체 대생을 정말 잘하던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의외예요. 그래요? 진짜 의외다. 쇠라의 그림을 보면 네 그런 의외인데? 거 네, 그런 거 석고 석고상 그림을 그 파리 미술학교에서도 얘 석고상 그림 정말 잘 그려라고 수근수근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 잘 그렸어요. 그렇군요. 사람들 보면은 근데 그 되게 귀여운 일상툰 작가인데 옛날에 그린 거 보면은 막 그냥 고개 숙인 비너스 막 빡빡빡 그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쇠라도 고민을 했던 거죠. 네네.
점유법이라는 걸 왜 했냐면은 물감을 안 섞고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감을 안 섞고 찍으니까 색깔이 선명, 그러니까 색을 추구할 때 극한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네. 밑을 안 하고 섞지 않고 원색의 점을 찍으면은 이게 그치. 서로 붙으면서 다른 색깔로 보이면서 가까이서 보면은 각각의 색상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선명하게 터져 나온다. 색을 실험했던 색을 실험인 거죠. 그게 이제 신인상주의 때의 중요한 그쵸. 부분이잖아요. 완전 거기에 꽂혔군요. 네. 그래서 그걸 꽂히고서 신약까지 그거를 한 건데 세라가 그거 찍다가 너무 일찍 죽었던 얘기도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이게 더 파이팅으로 치면 각자의 필살기가 있는 그쵸? 동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가젤 펀치, 뭐 스매쉬의 샌도, 뭐 플리커 잽 다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라가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린 점을 찍어서 그리니까 동세가 없어요 그림. 그렇죠. 그치. 드로잉 역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 정적이. 네. 그랑자트 섬의 이름은 너무 정적이고. 그치.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했던 서커스 같은 그림을 보면은 서커스 같은 그림을 보면 뭔가 움직이는 걸 하려 그러는데 또 이게 너무 점으로 찍어놓으니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러거든요. 아 딜레마에 빠졌군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쩔쩔 매는 걸 보고 고호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멋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뭘지 상상이 돼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원색의 점을 찍되 점의 방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별에는 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은 붓질을 네.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고흐의 터치 해바라기 별에는 밤 같은 것들의 원형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리고 정무라에서도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덴프시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덴프시롤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재밌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보자는 거예요. 멋진데? 그 계속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캐릭터를 보지 말고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시대에 유명한 작가들 간에 서로 영향을 받았고 네. 서로 영향을 주기도 했고 네. 너무 재밌다. 그런데 이제 고갱은 인체 묘사를 자기가 약한 인체 묘사 부분을 해결해 줄 것 같고 로트렉은 잘 안 가르쳐 주고 이거 로트렉은 솔직히 배우기도 그런 게 이 사람은 천재니까 네, 자기가 맞아요 따라한다고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생이 안 돼 이게 안 돼? 야, 어시로 어때요 참 쉽죠. 만화 좀 배우려고 어시로 들어가는데 양형순이야 이런 게 배우 그쵸 천재인 거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김진태 선생님한테 콘티 배우겠다고 갔는데 콘티 안 짜고 바로 그러신다. 맞아 맞아 그쵸 그쵸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지 왜? 천재들이죠. 근데 고갱은 딱 봐도 천재과도 아니고 그런 재능은 있지만 그리고 썰을 잘 풀어요. 설명을 네. 막 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고갱이 추구하던 것 중에 거기서 영혼의 안 보이는 뭔가를 그리는 거. 근데 이제 고호가 이게 솔깃하잖아요. 그거에. 고호가 원했던 거. 진짜 제대로 불렸네요. 그리고 제대로 불리고 자기가 왠지 묘사로 끝까지 가면은 힘들어도 영혼의 정신적인 건 잘 그리는 것 같고 옛날 그림들 보면 확실히 그건 있어. 네네. 빈센트 반 호구. 영빨이 있어. 네. 빈센트 반 호구가 고객님이 만났어. 그쵸. 아. 호구가 이제 아, 고객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호객님을 만나서 아. 아르르에 가서 내가 터 닦아놓을 테니까 내려와라. 아. 그래가지고 내려갑니다. 이제 그 아르르의 방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궁극의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점점 그 깊은 동굴로 내려가는 거죠. 야, 이 장에서 동굴로의 접근이 이 지점이군요. 아르리 동굴이군요. 그러니까 바에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먼저 아르레 가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동굴로의 접근. 거기서 그림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플롯적이네요. 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네네. 해서 이제 아르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파리에서부터 고호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색깔이 해방되고 아, 그리고 그 전에 맨날 그 혼자 고민하고 있던 렘브란트처럼 그릴 거야, 밀레처럼 그릴 거야, 도레처럼 그릴 거야. 색깔이 없거든요. 그렇죠. 렘브란트는 색이 있다고 해도 붉은색이 살짝 나오는 거고. 사실 렘브란트는 색보다는 빛의 개념이. 그러니까 모노톤이죠. 네네. 모노톤. 그렇죠. 빛을 그린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리니까. 모노톤이고 빛을 그릴 때 방법은 두껍게 물감을 올려서. 어. 네. 그 다음에. 밀레 같은 경우에도 색이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고 네. 도레 같은 경우에는 목판화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흑백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테오가 가서 색깔을 보여주고 색채 이런 책도 권해주고 해가지고 들라크루아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색깔에 눈을 뜬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정말 똑같아요. 더 파이팅의 일보가 처음에 매료당했던 라이벌이 그 개그 일랑이거든요. 그렇죠. 아웃복싱을 하는 사람에게 매료당해요. 근데 결국 자기 길을 찾은 건 인파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흐가 색이라는 자기의 쪽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르레 가서 이제 열심히 색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일본에 있다고도 혼자 상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베가 그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스승. 네.
안타까운 그 자기를 가르치려고 했으나 자기가 석고상을 거부하면서 사이 같은 그래서 연애 사건으로 헤어진 네. 그 친척 네. 스승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슬퍼하면서 모배를 추모하며라는 그림도 하나 그려요. 그건 이제 그 벚나무 그림을 그리는데 벚나무가 돌아가는 모양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나무 네. 줄기가 돌아가는 거를 짧은 점으로 색깔로 선명한 색상의 짧은 점으로 이어가지고 돌려서 그립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점점 자기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아르레 가서도 색깔 노란 방하고 색깔도 선명한 색깔들로 네네.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르레 방 그려놓은 거 보면은 천장이 기울어 있는데 이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네네네.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일본 연구자가 직접 가서 봤더니 정말로 천장이 기울어져 있다. 진짜 되게 사실적으로 그린 거였구나. 네. 이런 식의 얘기들 나오고 네.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혼자 하고 있는데 고객이 와요. 근데 네. 고객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겠지.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고갱은 매우 훌륭한 인품을 가졌으나 고흐의 광기 때문에 결국 질려서 떠났다라는 네. 식의 것이 거의 만들어진 이야기나 인상이군요. 그러니까 고갱은 파리에서도 사람들이 안 좋아했고 고흐하고 고갱하고 만났다가 고갱이 귀자르고 그러니까 고흐가 귀자르고 결별했던 얘기가 돌자 파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에다가 쓴 게 고갱이 사고 칠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아, 야, 이거 진짜 의외다.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고흐였다. 일단 뭐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구잖아요. 호구. 호구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플랫폼 사정이고. 맞아. 근데 미워할 수 없어. 동생도 착하기도 하고 또. 근데 저지른 놈이 고갱이고. 그러니까 고갱이 사고 칠 줄 알았다. 고갱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자기 친한 사람 친해지면은 모욕을 주면서 약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 진짜 친구하면 안 되는데 정말 친구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 먹여주고 재워줬던 화가 가족 그렸는데 그려준 게 있는데 그림은 진짜 잘 그렸는데. 그 자기 먹여주고 재워주던 그 남자를 히와와... 부인 옆에서 손 비비고 있는 사람처럼 되게 초라하게 그려놓고 희화화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고갱이 그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좀 네. 친해지면 약간 그 어이 자네 하면서 약간 좀 막대하는 그러니까 그 공격적으로 나면 슬슬 긁는 친할수록 잘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군요. 인성갑이군요 아주. 그래가지고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고갱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티 이미 났어요. 겁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겁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고갱처럼 자기 이미지 조작하는 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사랑합니다 고갱. 네. 재밌는 사람이에요 고갱.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래서 싸우고 또 고갱은 넌 왜 보고만 그리고 외워서 안 그리냐 하는 식으로 또 슬슬 긁고 그렇게 시작하는군요. 넌 왜 그러냐 그리고 생활력도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갱은 생활력 만땅이죠. 근데 왜 여전히 그는 태호의 형인데 왜 갑자기 그러게요. 이럴까 친해졌다고 믿어서 그런가? 친하긴 친했죠.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잘한다 그래도 또 고갱이 와서 고한테 바로 질렸어요. 아~ 그러니까 오자마자 고가 신나서 자기가 음식 준비해 주겠다고 했는데 물감 묻은 붓으로 냄비를 젓는 것을 보고 잠깐만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골목 식당으로 넘어가네. 예, 그러게요. 아니 왜 플라스틱 주걱을 뜨거운 냄비에 넣는 장사를 거예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자취방을 만들어놓고 이상적 공동체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고객님 오셨는데 그런 걸로 음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솔루션 이거 보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서로 또 그림 그리는 거 다르고 원래 저하고 재수 작가하고 살았을 때 떠올려 보면 같이 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안 맞습니다. 아, 근데 왠지 쏙쏙 들어오네요. 저하고 재수 작가는 이제 그 뒤에 잘 되었으나 서로 네. 여기는 이제 파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잘 되긴 했죠. 근데 이제 그 같이 작업실 쓰는데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너 청소 안 하냐 그러면은 뭐가 불편해.
이 물감 묻은 붓으로 그냥 국을 저으면 돼 이제 그런 식이고 주로 이제 제가 그쪽이거든요. 제수 작가님 짜증났을 거야. 뭐가 불편해. 제수 작가님 고객님이고 아무튼 아주 느낌이 오네요. 네. 그리고 밥 먹고 그림 얘기만 맨날 하고 그 완전 그 저예요. 말아 얘기 맨날 하고 아, 얼마나 싫었을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나. 아니요. 또 편의점까지 끌고 가서 또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이말년 작가님과 주호민 작가님처럼 재미있게 작품으로 승화하면 모를까.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성질을 많이 긁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갱이 고흐를 해바라기 그리고 있는 고흐를 그렸는데 고흐가 그 그림을 보고 화를 내면서 나를 미친놈처럼 그렸다라고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게 고흐가 아르레에서 몇 달을 혼자 살았고. 그치. 원래 친구끼리 캐릭터치 해주면 싸움 나요. 네. 내가 이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사적으로 누가 했던 얘기인데 네. 정식 견해는 아닌데 아르레에서 떼약 패치에서 매일 나가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 아 그것도 그렇네요. 남부 그렇네요. 프랑스에서 떼양 네. 교체 운전... 그렇죠. 그러니까 일사병 자, 그러면서 생활은 안 하고 자기 극한으로 몰고 간 상태에서 고객이 와서 서로 이제 아구가 안 맞으니까 또 더우면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성질 서로 그래도 고객이 왔을 때 조금은 날씨는 선선해지고 있었지만 서로 성질 나고 그리고 거기서 비가 또 며칠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완벽한 세팅이네요. 네. 완벽한 세팅 때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고우가 귀자르고 고갱 뛰쳐나가고. 아, 진짜 귀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이 없나요? 그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네, 그것도 진짜 모릅니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진짜 왜 잘랐을까? 그러니까 면도칼에 들고 고갱을 쫓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면도칼이요? 좀 소박한. 고갱의 증언에 따르면은 칼 들고 자기를 쫓아왔다는 증언이 있고. 근데 그건 고갱의 증언이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네. 최근에 누가 연구를 한 결과인데 이거는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네네. 그게 재밌죠. 고갱이 아르르 내려갈 때 펜싱칼을 가지고 갔었는데 올라올 때 없었다. 어? 그거는 그 펜싱칼은 어디 간 거죠? 10일부터 싸우다가 고우가 덤비자 그걸로 잘랐을 수도 있다고 이제 네. 그런 주장을 펴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네. 그런 썰이 있군요. 그러니까 고흐는 자기 손으로 자른 게 아니다. 별별 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군요. 생각해보면 되게 인싸로 고흐를 바라보다 보니까 귀를 잘랐다는 게 선택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뭐 예술가적 기질이 넘치고 우울했고 그냥 굉장히 광기가 넘쳤고 하면 아 그럴만하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그 자해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 맥락에서는 왠지 고갱의 펜싱칼이 그게 훨씬 더 현장에서 사라진 흉기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쪽도 이제 그 고 는 원래 그렇게 아싸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고갱을 의심할 건 있나 하는 생각은 네. 들기는 그쵸. 하고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가 실제로 정신병이 돼요. 이후로 정신 착란 증세였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증세는 모릅니다. 뭐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설도 있고요. 우울증에서 스키조까지 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우울증에서 스키조까지 설이 있다면 사실은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끝과 끝이거든요. 다 가능성이 있다. 분열형, 분열성, 중증 우울증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뭐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들 간과하는데 태호도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아. 그죠, 그죠. 고흐 집안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자살합니다. 이게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그 유전 소인이 있는 정신병이 있어요. 있다고 있어요. 들었어요. 뇌 네. 관련해서 네. 일리 있죠. 네, 일리 그래서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 그럼 아예 타고난 그림자라는 것이 가족력 혹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또 고흐 가족이 싫어할 테니까 뭐 남아 있진 않지만 고흐 가족이 네. 좋아할 얘기는 아니니까 좀 그런데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열심히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젊은 화가에게 젊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젊은 화가에게 닥쳐온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 네. 그럼요. 하나의 질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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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왔어요. 거의 2장 끝이잖아요. 거의 예. 뭐 그 작업실 파토나고 네. 친구 나가고 귀자르고 이 가장 바닥일 때 얘기입니다. 펀치 드렁크 오고 그렇죠. 펀치 드렁크 오고 아 펀치 드렁크 약간 펀치 드렁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니까 너무 치면. 그러니까 너무 그림 혼자서 또 그렇게 너무 그림 그리고 하다 보면은 더 미쳤을 수도 있고 약간은 조급증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빨리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네. 이거 그 성격상 남한테 폐를 끼치고 살았으면서도 폐 끼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태호한테 그렇지. 보낸 편지를 보면은.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원망도 하고 또 그런 말도 해요. 자기
내가 너한테 돈 받아서 무의도식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게 있는데 태호 자격지심. 네. 자격지심이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에 많은 스케치들이 아름답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걸 고우 자신은 보고서라고 생각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아, 플랫폼 사장이니까. 그렇죠. 내가 플랫폼 사장이자 그러니까, 후원자. 내가 너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내 그림값을 네가 미리 주고 있는 거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선고료, 얘기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 선고료 네. 받아서 지금 3화 콘티까지 끝났습니다. 뭐 이러 보내는 거지 지금.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태호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내가 뭐 안 주겠어도 그렇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우가 그거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화는 원래 되게 오래 그리는 그림인데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막 다른 데로 가서 미친 듯이 많이 그려요. 끝내주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미치는데 많이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제가 데뷔 준비할 때 스토스노트 예전에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목표가 하루에 한 편씩이었거든요. 저기 나왔어. 네. 그때 그때 반지 미치잖아요. 네. 아 미치죠. 오. 네.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짧게 하거나 막 하는데 이제 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그지. 이게 그때 살던 지역은 뭐 더운 데였나요? 그때가 그 부산의 냉정이라고 있어요. 냉정. 부산. 네. 왠지 부산이라고 남쪽이네. 하는데 더웠겠네요. 네, 근데 거기가 왜 냉정이냐면 차가운 음물이 나오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음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진짜 뭐라고 음지라고 해야 되나요? 습기 많고 막 이런 데 살아가지고 아하.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뭔가 이제 저기 이불 네네네네. 잠깐 보관해 놓으면 딱 꺼내면 곰팡이 쓰러 있고 이런. 네. 그렇군요. 유승진 작가 다행히 귀는 그 온전합니다. 지옥이었죠. 저도 혼자 습작하고 밤새고 그럴 때 진짜 좀 거의 맛이 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이해는 돼요. 저도요. 저도 합정에 있을 때 그 우리만하였는데 저는 중로호가 있었어요. 그쪽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할 때 습기 있고 힘들었어요. 합정도 조개우물.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하여 고흐는 고갱과 파국을 맡게 되고 그의 필살기 색채라는 필살기 쪽으로 점점 더 다가서며 고독한 그건 이미 얻은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밑바닥에서 완성한 필살기 색채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도저히 병원 떨칠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3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살짝 잘려나간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정신병 그러니까 완전히 잘린 건 아니고 죽은 후의 얘기가 아마 그 3장이라 할 수 있겠군요. 3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닥터 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닥터 후에 등장하잖아요. 닥터 후에 네. 3장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보잖아. 혹은 그렇습니다. 러빙 빈센트. 네. 거기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슬픈데 고갱은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떠돌다가 또 어디까지 가고 하다가 고갱이 이동한 곳을 보면은 문명과 먼 곳이라고 자기는 주장하지만 사실은 생활비가 싼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전혀 돈이 없어지니까. 아 그래가지고 타이티까지 가가지고 그림을 싸질머지고 돌아와요. 나중에. 그렇죠. 고갱이 타이티로 가지. 맞아요. 그림 싸질머지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고우는 죽었죠. 비슷한 고우는 죽고 그리고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왜 멀쩡하던 사람 멀쩡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그러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서 올라오나 되게 슬퍼하고 그랬는데 파리에서 몇 번 더 얼굴 비추고선 자살하고 죽고 친구들이 되게 슬퍼하고 그 인싸 파리에서 인싸 생활할 때는 다른 작가들 전시회까지 고흐가 조직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진짜 인싸였네요. 그러게요. 그럼 고흐가 자살했을 때 파리에 있던 다른 작가들은 꽤 그래도 충격을 받았겠어요. 엄청 슬퍼했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좋은 친구였다. 그래가지고 동생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작가들이 많이 챙겨준 셈이 있어요. 죽은 뒤에.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죽은 후에 회고전 열고 그러면서 몇 년 후에 또 전시회가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그 전시회가 열리면서 고갱이 와가지고 타이티에서 자기가 해온 거를 뭔가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 해가지고 그림을 전시했는데 거긴 사람들 별로 안 오고 고흐 전시 보고 다들 너무 그림 좋은데 하는 걸 보고 죽은 고흐의 사후의 전시회 그래서 고갱이 대성통곡을 하고 파리를 떠나요. 프랑스를. 아 그렇구나. 고갱도 좀 불쌍한 캐릭터예요. 고갱도 불쌍하네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니까 죽은 고흐가 살아있는 고갱을 이겼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흐가 죽고 나서 바로 그렇게 그림이 인정을 받았어요. 이 움직이는 붓터치를 보라. 이 색을 보라. 이러면서 바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처음 얘기로 일부 첫 번째 시트였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예술가가 성공하는 데는 25년이 걸린다. 네네네. 그 얘기를 하고선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 먼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그다음에 네. 평론가에게 인정받고 아. 후원자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 25년이 되면 대중에게 인정받는다. 아. 라는 네. 얘기를 그 테이트 모던 아. 관장이던 사람이 자기가 20세기 현대미술에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화가들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한 거죠. 너네가 지금 시작한 지 3, 4년 됐는데 동료들이 인정 안 해주면 때려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잠깐만요. 10년 됐는데 못 받은 것 같은데 때려쳐야겠다. 아니 뭐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바로 그러고서 얘기를 하죠. 너 여러분은 빈센트 반 고흐가 예외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거기 잘 들어맞는다. 그림을 시작 그림을 다만 너무 늦게 시작했고 너무 일찍 죽었을 뿐이다. 아,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30대 중후반에 죽었는데 그때 이미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그렇죠.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죽기 직전에 최초로 기사가 실립니다. 오, 죽기 얼마 전에 뭐라고 실려요? 평론가들한테 그림 괜찮다고. 전시회에 있는 그림 보고서 본인은 그걸 봤나요? 네.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그러니까 평론가 근데 그 평론가들이 잘 나간 평론가들은 아닌데 아 네네네 그래도 이제 그 팟캐스트 같은 데서 소개해 줬나 그러니까 보다. 발굴해냈나 보다 팟캐스트 같은 데서 네. 아 그 작품 좋습니다 소개해 줬나 아 근데 20세기 현대미술 재밌는 건 뭐냐면은 평론가랑 작가가 같이 성장합니다 나중에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평론가들이 생기고 거기까지는 봤는데 정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아이고야. 죽게 되는 거고 네. 그림을 시작하고 10년 예, 이제 평론가까지 붙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15년 동안 미술관이 붙어주고 그리고 15년 차 죽고 15년 차가 됐을 때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회고전을 해서. 진짜 25년에 거의 맞네요. 정확하게 25년이라고. 아, 신기하다. 그렇구나. 그 얘기를 그 테이트 모던 관장이 해요. 신기합니다. 네.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묘하게 위안이 되고 그러게요. 위로가 되는 말이긴 해요. 겁도 주죠. 겁도 25년을 하라니. 종범 작가랑 저 15년 더 그림. 나 이제 15년 남았네.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약간 처음 10년 빡시게 하라는 거는 1만 시간의 법칙 얘기하고도 비슷해요. 약간 그렇네요. 맥락이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10년 동안에 피드백이 전혀 없다면 못하죠 사실. 그렇죠. 그쵸, 지치죠. 그러니까 동료의 네. 인정이라거나 평론가의 인정이라는 게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보다 몇 사람이라도 그림 그리는 그룹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니까. 으쌰으쌰 해줘야지. 공민우 작가님 어떻습니까? 미세만화주의보 지금 뭐 페북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작가들이 막 작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죠. 작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죠. 작가들이 막 공유해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5년 후에는 아, 좀 묘하게 슬픈 얘기를 하시네. 미술관에 전 없고 전 없고래 미쳤어. 그래서 고흐가 이제 80세까지 살면은 성공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여 파트 2까지 왔습니다. 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도 신선한 김태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빈센트 반 고흐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승진 작가님 얘기처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일보 같은 캐릭터가 네. 권투로 뭔가 승부를 부르고 끝까지 가다가 펀치 드렁크가 와서 지금 더 파이팅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네. 일보가 아 이거 스포일러인가? 스포일러 아 일단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고시기인데 잘 되길 바라며. 근데 오늘의 그 빈센트 반 고흐 편을 위해서 김태권 작가님이 사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나 아. 하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아 그렇죠.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못 하셨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죠? 아예 별건 아니고 별겁니다. 그 요즘에 어떤 별거였죠? 요즘에 파이썬하고 알로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자기 모르는 분이 들으면은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같은 말인데 예 그거를 이제 파이썬과 알로 예 텍스트 마이닝 이게 무슨 건지 하나하나 설명 좀 해줘요. 아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 파일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글들을 컴퓨터로 모아놓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예 텍스트 말대로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 개발 어떤 툴 프로그래밍 이런 걸 좀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흐의 편지가 903통이 지금 네. 다운을 받 그러니까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903통이 이제 인터넷에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다운 그러니까 어디 누구한테 있어요? 블로그 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흐의 블로그 뭐 이렇게 있나요? 그러니까 고흐 위키. 그 네덜란드어로는 제가 못 보니까 영어로 아. 된 거를 제가 그거를 웹 스크레이핑을 해가지고 네. 받아놨어요. 그래서 네네네. 텍스트 분석을 해야지라고 하고 그 전처리 데이터 네. 처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수많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왔어요. 그 수많은 그 편지 안에 있는 예. 키워드나 단어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면 처리를 하면 예. 남들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해석
시각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와서 한두 마디 붙을 수는 있죠. 이제 네. 뭐 젊었을 때부터 이런 화두에 관심이 있었다라거나 이제. 진짜 저게 진짜 학자로서의 진짜 연구인데. 그러니까요. 저분은 궁극의 캐릭터를 하나 하라 그랬더니 903통의 편지를 분석하려고 그랬어. 이게 학자다. 이제 다음에 궁쾌하시는 분 어떡해요. 어떡하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해도 제가 안 하고 컴퓨터가 하는 거라서. 갑자기 유승진 저 망했어요. 작가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세요. 승진이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이제 일단 실록을 일단 읽고. 대마도 가야지. 대마도. 실록을 모두 다 읽으시고. 네. 실록을 분석한다.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진행하시게 되면은 예, 예. 후일담으로라도 알려주세요. 예, 예. 한번 돌려보려고요. 네, 바닥은 났으니까 텍스트. 그 연결망 분석처럼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 고흐가... 연방 검색어. 그렇죠, 그렇죠. 검색어가 아니라 그 연결 키워드. 네, 고흐가 태호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고맙다란 표현과 나 무시하지만 언제나 붙어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심리를 읽을 수도 있고. 뭐 900통인데 고맙다가 한 1,800번 나왔다 이러면은. 그지. 좀 과잉 이런 느낌이라거나. 한 편당 평균 두 번은 사과를 했다. 뭐 이렇게. 아 재밌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파트 2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볼륨이 짧아요. 하지만 매우 훌륭한 엔딩이었고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 궁극의 캐릭터적인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떻게 막 열심히 적으면서 들으시는 홍난지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예, 기억을 좀 잘 해두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적었어요. 적으셨다. 네, 근데 뭐 닥터 후에서 나왔던 고흐가 자꾸 생각이 나서 네네. 그냥 그거에 좀 대입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흐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네네네. 대해서 닥터우도 꽤나 신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김태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방 고흐라는 사람이 뭔가 미치광이, 광인, 그러니까 예술가적 기질이 너무 심해서 자기의 귀까지 자른, 그러니까 뭔가 범접하지 못할 아우라를 가진 그런 대상이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살아있는 인간 같아요. 네네. 그냥 캐릭터에서 인간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떤 인간으로 저에게 다가왔냐면 굉장히 순박하고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동정심을 굉장히 많이 베풀 줄 아는 감정적인 소유자, 그러면서도 원칙주의자. 네. 네, 그래서 뭔가 타협할 수 없을 네.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막 해도 아니야, 근데 나는 그래도 이거야. 인간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걸 베풀어야 하고 네. 이런 것에 되게 심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싶은 무언가 핵심이 있었던 작가 이런 네. 느낌. 유승진 작가 어떠셨어요? 진짜 뭐랄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하고 오잖아요. 그래도 아, 네 하고 오시는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일단 그럼 읽어는 봐야죠. 읽어는 보고 왔는데 이런 식의 또 해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김태곤 작가님이 이제 만화로 이제 그거 저기 그 구상하셨다는 게 있는데 괜찮다면 뭔가 글로 받아도 글로 받아도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다뤄보고 싶은 인물,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땠냐면 몹쓸 드립을 자꾸 쳐갖고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한데 이 보통 우리가 고흐 했을 때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청취자 여러분 정해져 있었어요. 고흐. 네, 정해져 있었죠 그렇게. 근데 이제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거나 혹은 이해하려고 할 때 보통들 하게 되는 생각들. 혹은 흔히 갖게 되는 편견, 선입견, 이미지,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김태권 작가님이 고흐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셨던 것처럼 특정 인물 혹은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아있는 인간처럼 변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죽어있는 하나의 상징이라면 맞아요. 오늘의 고흐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인간일지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궁극의 캐릭터를 들어주시는 모든 작가님들께서 판에 박혀있는 어떤 그림 같은 멈춰있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반고흐 같은 종류의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드시길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민우 작가님 한 말씀을 오늘 되게 눈이 슬프셨는데 뭐 들으니까 팟캐스트 순위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맞아. 그리고 김태훈 작가님의 만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왜 안 그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그리시면 될 것 같은데. 노트만 아직 몇 권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하게 됐어요. 네. 김태관 작가님의 작품. 자, 들어주시는 분들 이 정도 깊이로 캐릭터를 얘기하는 팟캐스트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웹툰 스쿨. 많이들 야, 맞아요. 많이들 소개해 주시고 네.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가무라 다음 타자는 유승진 작가님께서. 네. 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너무너무 떨려요. 계속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시는. 아, 진짜 유승진 작가님이 전 끝났어요. 정해 주신 인물도 전 되게 흥미가 네, 많이 맞아요. 가서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다룬 이 세 명의 인물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진 인물이라 가지고 그렇죠. 마음대로 막 말해도 뭐 아무도 모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대해 주십시오. 청가무라 산업대학교가 중간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의 궁극의 캐릭터 빈센트 반 고우편 파트 2까지 전부 다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유승진이었고요. 예, 김태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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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